명상할 때 머리 에너지가 꽉 차요. 그러게, 이건 좀 기운이 위로 올라간 건데요. 그 명상하시다가 혹시 에너지가 꽉 차면요. 제가 뭐늘 드리는 말씀입니다.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실 텐데. 머리에 있는 이 에너지가 아랫배에 손을 대시고요. 아랫배로 흘러내린다고 좀 상상을 해보세요. 그래서 머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, 머리는 모르겠다 하시고요. 그냥 기운이 아래로 흘러 모인다. 좀 풀려요. 위에서 뭔가 기운이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럽게 그 물결 따라 쭉 위에 있는 기운들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상상을 해보세요. 우리 주천이 이렇게 원래 뒤로 돌거든요. 지금 뭐 호흡, 주천까지 다 열리시면 뭐 조언이더 쉽지만, 아무튼 우리 몸의 기운이 동맥으로 등으로 올라가서 앞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. 그 내려오는 물결 따라 쭉 기운이 흘러내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.